충전. 행복 충전. 당신의 활력 충전소. 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자, 박찬민 씨, 우리가 네. 이제 노년이 누구에게나 오잖아요. 근데 노년의 삶의 질을 위해서, 그 질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 꼭 챙겨야 될 거, 뭐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아니, 뭐 노년의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쵸, 건강과 활력. 그렇죠. 이 건강을 챙기는 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챙겨야 되는 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이 단백질을 네.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꾸준한 네. 섭취가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그 노인층이 심각한 단백질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고 계세요, 근데? 근데 단백질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고기잖아요. 고기. 요즘 어르신들은 고기 많이 드시지 않나요? 아니, 그거를 생각보다 잘 안 챙기시고. 안 챙기시고. 아니, 우리 생각해보면, 아니, 나 그냥 저 떡 하나 먹고 말지 뭐. 그건 탄수화물인데. 네. 그리고 뭐 몸매 관리 좀 하신다 그러면은, 아니 샐러드 먹으면 돼. 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은 자칫 단백질, 특히 고기, 육류 이런 것들을 이제 놓치시기 십상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영양은 업, 그리고 가격은 다운하고 또 우리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소화력 또 업 시켜드리는 그런 황금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요리연구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리기능장 임성근입니다. 아,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단백질 지금 딱 먹어야 할 때죠? 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맛있는 이 세 가지 요리로 여러분의 단백질을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오, 기대됩니다. 네. 소개해드릴 다양한 고기의 영양학적인 정보를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네. 차윤환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 먹으면 자꾸 우울하고 기분이 저기압되잖아요. 그럴 땐 바로 고기 압으로 가야 됩니다. 고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음이 충전되는 오늘 고기에 대한 영양학적인 내용들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당신의 활력 충전소 가족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못 봤어요, 그죠? 못 봤어요. 아. 자, 신성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잠시만요. 네. 거기 말고요, 거기 말고, 여기. 아, 거기 말고, 고기요, 고기. 아. 고기. 네,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충전 활력수의 A++ 등급인 남자, 신성 인사드립니다. 네. 네. 자, 앞서서 우리가 노년을 위해서 필요한 성분이 단백질, 네. 섭취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그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피부가 처지고요. 아이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아울러 근육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이 줄면 제가 아는 건 하나 있어요. 근육이 줄면 살도 잘 안 빠져. 네. 진짜? 네. 근육이 줄었나? 네. 왜 나는 왜 살이 안 가? 아니, 알 거 아니야. 근육이 있는. 아니, 난 다 근육이라고. 아니, 왜 한참 왜 편찮으시고 나서 입원하시고 나면은 내가 한참 누워 있어가지고 근육이 맞아요. 빠져서 다리가 가늘어졌다. 많이 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앉고 서고 움직이고 걷는 게 힘들어지지 않아요? 관절도 아플 것 같고. 근육이 다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기력해지죠. 그럼 나이 먹으면 이상하게 무기력해진다. 바로 몸속에 근육이 빠지고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신호인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단백질 중요하게 섭취하는 게 필요하죠. 예예. 아. 예. 구체적으로 이제 좀 자세하게 들어가서 생각하지는 아마 어르신들이 못하셨을 거예요. 왜 고기를 많이 드셔야 되고 단백질이 필요한지. 자, 그래서 오늘 더 기대되는 게 단백질 가득한 요리. 오늘 임성근 요리 연구가님이 어떤 요리를 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저만 잘 따라오시면 소화 걱정, 가격 걱정 없는 고기 삼시세끼 레시피로 여러분들의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대된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끼니를 먹어야 되겠죠? 네. 아침밥. 바로 아침입니다. 네. 아침은 어떤 요리로 준비를 하셨나요? 네. 돼지고기. 애호박찌개를 준비했습니다. 아, 괜찮다. 아니, 잠깐만. 이 돼지고기 애호박찌개. 네. 그 중에서도 어떤 부위를 좀 이용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돼지고기는요. 예. 뒷다리살인데요. 뒷다리살. 후지라고 하죠? 예. 제가 아침에 정육점을 갔더니. 네. 삼겹살 100g 가격이. 예. 100g당 3,000원이 넘어가요. 오. 근데, 100g당. 네. 맞아. 근데 제가 준비한 돼지고기 뒷다리살은. 예. 100g당. 600원이야. 이야, 600원이요? 네. 진짜? 5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기가 뒷다리살이 찌개나 예. 이런 데 볶음이나 예. 이런 데 할 때는 삼겹살보다 더 적합한 고기예요. 네. 와, 이거는 뭐 가성비는 뭐 진짜 탁월 그 이상인데요. 아니 그럼 영양학적으로는 어때요? 삼겹살, 뒷다리살. 일단 영양학적으로 삼겹살은 지방이 엄청나게 많은 부위예요. 그래서 숯불에 구워 먹으면 맛이 좋죠. 네. 자, 그런데 뒷다리살이나 목살 같은 부위는요,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많거든요. 비타민 함량도 훨씬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돼지고기에 풍부한 비타민 B1. 이게 뒷다리살에는 100g당 0.92mg 들어있고요. 네. 소고기는 100g당 0.07mg 정도 들어있으니까 B1 섭취에는 돼지고기가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1. 뒷다리살의 단백질 함량은 20에서 22%고요. 지방 함량은 한 3% 내외 정도 되거든요. 지방이네. 그러니까 저지방 고단백. 그게 바로 뒷다리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단하네요. 영양학적 면에서도 손색이 없습니다. 진짜 대단한데 그렇다면 맛은 우리 임성근 요리연구관님이 네.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죠? 네. 재료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저기 주재료인 네. 이 돼지고기 뒷다리살. 예. 그다음에는 이제 호박은 이 한 개를 준비했어요. 예. 그다음에 양파를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건 반 개를 쓸 겁니다. 네. 그다음에 두부는 반모. 예. 그다음에 다진 마늘 두 큰술. 예. 그다음에 새우젓은 한 세 큰술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그다음에 후추는 한 두 꼬집 정도 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참기름 두 큰술과 소주 세 큰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한 입 크기로. 아, 참 먹음직스럽다. 큼직큼직하게 그냥. 네, 가만히 내가 보니까 지금 거기 남자 세 분이서. 나 오늘 여자가 나 혼자야. 그렇죠. 오늘은 남탕이에요. 자, 지금 저 반은 쓸었죠? 네. 그냥 무조건 여기다 넣으세요, 그냥. 네. 그냥. 요리 어렵게 하지 마세요. 네. 본인 쉬워야 됩니다. 그렇죠. 쉽고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기의 뭐라 그럴까 상태가 굉장히 너무 좋아 보여요. 네. 핑크색이 너무 아까 보니 멀리서 봐도 그러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고르실 때는 너무 이렇게 빨개지면 그 고기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빨간색 돼지고기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이렇게 선홍빛이 나는. 네네. 자 이제 돼지고기 넣습니다. 네. 자 여기다가 불을 한번 켜고요. 참기름 두 큰술을 여기다 둘러주세요. 아 참기름으로 볶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소주 세 큰술도 아하. 같이 넣어주세요. 예, 예. 소주가 안 들어가면 참기름은 발연점이 낮아가지고 타죠. 네. 네. 그래서 소주를 넣고 여기서 이제 볶아주잖아요. 예, 이걸로 볶아주세요. 아니, 진짜로 우리 요리 코너 할 때 그 우리 여성 선생님들 나오셨을 때는 어디다 이렇게 예쁘게 해서 거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냥 우리 임성근 선생님은 그냥 여기서 모든 걸 이렇게 그럼요 여기다 묻고 아니 우리 어른 아니 집에서도 그렇게 하나요? 집에서 했으면 여기다 넣잖아요. 정말 네. 실용적으로 하세요. 아니 남자 셋이 있으니까 어디 캠핑 간 것 같아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돼지고기를 먼저 볶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나고요. 그다음에 볶게 되면서 참기름 넣는 게 요게 비법입니다. 고기의 장내들을 참기름이 다 잡아줍니다. 이재환 아나운서가 또 요리의 진심이거든요. 네. 진심이에요. 요런 방법은 좀 알았어요? 그럼요. 아, 원래 네. 알고 근데 있었어요? 저는 그 참기름이 타는 게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볶을 때는 그냥 일반 기름 식용유를 썼거든요. 근데 이제 소주가 있으면은 아 그건 늘 있죠 저희 집에. 늘 있어. 아, 냄새가. 그러니까. 네. 그럼 그거 같이 하면 되겠네요. 진짜. 네. 그다음에 이제 네. 이게 볶아질 동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여기서
호박 한 개를 썰을 텐데요. 네. 마구썰기 주시면 돼요. 맞아. 마구썰기. 오, 큼직큼직. 오. 아니, 저래서 저게 걸렁하고 씹힐 때 얼마나 이 아우. 식감이 좋아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애호박에 하나가 다 들어가는 게 너무 좋아요. 애호박 매니아셔구나. 난 너무 좋아해, 진짜. 자, 그 다음에 양파도 반 개 썰어 볼게요. 네. 이것도 좀 큼직하게. 딱 3등분 정도만. 요 정도. 끝! 네, 칼질 못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다 하실 거예요. 그럼요. 네. 와, 지금 향이 이 참기름과 돼지고기 익는 향이 같이 오니까. 저 이제 다 볶아졌죠? 아, 근데 돼지고기가 힘듭니다. 지금 진짜 야들야들 하던 거예요. 진짜 제대로 야들야들해요, 지금. 아니, 기름 코팅도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바닥에 들러붙지 않게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최고다. 이런 누린내를 쌀뜨물이 많이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붓겠습니다. 네. 1리터예요. 예. 네. 자, 이제 팔팔팔 끓고 있어요. 간은 이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예. 돼지고기를 끓기 시작하면 5분을 끓여주세요. 네. 그러면 돼지고기의 맛있는 맛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때 어느 정도 5분 정도 끓었으면 이때 호박을 호박과 양파를 넣어주세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집에서도 간단히 정말 아침이라도 얼른 끓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사실 집에 새우젓하고 돼지고기하고 네, 호박은 있죠. 호박만 있으면 끓이는 거예요. 네. 뭐 양파 안 넣는다고 누가 뭐라나요? 네. 뭐 파에선 파 넣으세요. 양파 대신.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까지 과정이 너무 쉬웠어요. 네. 네. 지금 만드시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 가정에서 하는 요리하고 가장 흡사하다.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막 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역시 마늘이 들어가야지 한국 맞아. 사람은 빠질 수가. 그다음에 후춧가루는. 한 작은 술입니다. 네. 새우젓은 세 큰 술을 넣어줄게요. 오, 많이 넣는다. 이제 한 소끔 끓어 오르기 시작하면 두부를 반모를 넣을 거예요. 네. 네. 집에 두부 없으면 안 넣어도 되죠? 아, 그럼요. 네. 두부가 뭐 꼭 뭐 맛에 대한 뭐 좌우는 하지 않는 거니까 영양 때문에 넣는 겁니다. 큼직하게. 요것도 단백질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다 들어가는 거네. 그리고 돼지고기도 양질의 단백질, 두부도 양질의 단백질이니까 양질과 양질이 만나서 야. 우등생이 되는 거죠. 이야. 이게 끝이에요? 끝이죠. 끝이야. 와 세상에. 뭐 할 거 있나요? 야, 어떤 맛일까? 저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뭐 다른 거 넣지 않고 오로지 새우젓으로만. 어떠세요? 소리 났어. 선생님, 왔어, 왔어. 해장해야겠는데. 왔어. 어떻게? 나 너무 간단하시... 궁금해. 아, 그건 아닌데, 이거 해장해야겠어. 근데 냄새가, 와. 그쵸. 네. 아, 궁금해. 자, 이렇게 해서 고기로 삼시 세끼 아침 밥상 돼지고기 애호박찌개가 완성됐습니다. 너무 간단한데? 어우, 이 냄새가. 네. 아, 잠깐만요. 현기증 날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멀리 있는데도 현기증 나요. 미칠 것 같습니다, 진짜. 아, 그러니까. 와, 여러분들도 드시고 싶으시죠? 아우, 당연하죠. 네. 길게 말하지 말고 빨리 문제나 주세요. 이거 문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지연 아나운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제가 빨리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차윤환 박사님께서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 몸에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네. 자, 콜라겐 구성에 도움을 주고 우리 면역 시스템에도 관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에 이것을 구성한다고 했는데요. 과연 이것은 뭘까요? 이것을 구성한다. 우리 몸에 이것을 구성한다. 아까 제가 그러죠. 이거 부족하면 무기력해져 자꾸.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 네. 두 글자. 하나, 둘, 셋. 근육. 정답은 근육 구성에 도움을 준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먹는다. 드디어. 먹는다. 나 너무 웃겨. 맞습니다. 하는데 입에서 침이 쫙 나왔어. 얼굴에 막 근육이 그냥 이렇게 막 상상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직 근육이 얼굴에 튼튼해요. 막 얼굴. 우와 이거. 밥은 안 주나요? 근데 드실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예.
쓰러질 수가 있어요. 너무 취해서 너무 맛있어서. 아, 향도 좋고. 아, 진짜 쓰러지겠는데요. 아, 근데 이거 아침에 먹으면 진짜 좋겠다. 담백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벌써 더, 지금 더 세 번째, 세 번째. 처음 봤어요. 와, 고기가 호박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 야.